한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11회를 맞이했습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평화와 소통,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관객과 영화인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8일간 46개국 총 152편의 국내외 다큐멘터리를 롯데시네마 파주 아울렛점, 고향 백석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메가박스 등에서 상영됩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 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982년부터 올해까지 제작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를 대상으로 50인의 비평가와 기자들이 관객에게 추천하고픈 한국 다큐멘터리 55편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10편의 다큐멘터리가 DMZ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해당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네 토크도 마련되는데요. 한국 다큐멘터리의 한 흐름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미리 만나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노동자 뉴스 1호입니다. 제목처럼 노동자가 직접 만든 노동자 뉴스는 당시 대중투쟁을 뉴스와 풍자 애니메이션 등을 다양한 코너로 보여준 다큐입니다. 여러 개의 코너를 여러 명의 연출가가 담당한 영화는 어쩌면 오늘날 유튜브의 원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장애인 자매인 수정과 윤정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랑과 결혼을 꿈꾸는 두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편견과 맞서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애국이 뭘까요? 촛불도 태극기도 모두 애국이라면 2000년대 초반 애국에 대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 연령을 초월한 300인의 인터뷰를 담은 영화입니다. 2001년 올해의 독립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30년 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담담하고 건조하게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이자 여성인 그들의 꿈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동네를 살피던 감독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영화로 동네의 나무, 사람, 집 등 여러가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로 만나는 동네 한바퀴, 그곳이 재개발이 된다면 어떨까요? 보라는 노동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 산업 현장에서 노동하는 몸을 담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동이 점차 다양하게 보여지다 여가 생활까지 이어지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고철 공장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께 쓴 편지입니다. 사라져가는 청계천에 대한 애도이자 철에 대한 오마주를 담았습니다. 감독의 조관적인 나레이션이 영상과 어우러져 묘한 힘이 있는 작품입니다. 한국 초기 기록 영화와 대한뉴스, 미군 선전 영화, 독재정권의 공보처 영상 등 공식적인 기록 필름들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모습을 조립하며 기존 다큐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경험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2009년 한 산부인과 의사단체가 임시중절을 실수한 동료를 고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여성의 몸과 임신에 대한 질문하는 영화입니다. 극영화 파트와 여러가지 상징과 판타지를 넣어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작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철석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중국 감독 왕빙의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을 한국의 영화평론가 정성일의 카메라가 뒤쫓습니다. 왕빙 영화의 비밀을 엿보려는 시도에서 자연스레 영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4시간의 영화 에세이가 지금 시작합니다.